그 고뇌 연기뿐만 아니라 특히 그 교련 수업을 거부해가지고 삭발 당하는 네네. 강하늘 배우가 데뷔 후 처음으로 그 삭발을 했다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그 장면 보고 있으면은 한 컷으로 이어져서 영화를 볼 때도 어? 진짜로 미네? 막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따 잘라주는 역할이죠. 그렇죠. 맞아요. 근데 실제로 어땠어요?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내성적인 편이었을까요? 실제로 지금 영화에서 보여진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이게 윤동주는 굉장히 섬세한 삶을 좀 살아왔는데 예를 들면 취미가 뭐였냐면 재봉틀. 아~ 그 교복이 있으면 그 허리선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잘록하게 들어가는 거. 어머. 바지 같은 경우는 나팔 바지. 이런 것들 직접 재봉틀. 페피어때 페피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 송몽규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결정하면 그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. 실천 가는 거죠. 성령과 기질을 타고 났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때 쓸 때 나의 꿈은 독립군 이렇게 쓸 정도로 그냥 가는 거예요. 근데 아마 저는 글을 못 봤지만 왠지 피티도 뭐 축축 그 그러니까 좀 굉장히 진심적이었을 것 같아. 진짜 그렇죠. 그 윤동주 시인의 직접 그 동주라는 글씨도 필체도 굉장히 예뻐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 달라 보이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살아온 그 궤적 있잖아요. 그 궤적을 위에서 보면 소름 돋게 똑같아요. 결국은 이 두 사람은요 같은 마을에서 같은 연도에 같은 집에서 태어나요. 윤동주 집에서 태어난 거죠.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연습해. 같은 학교를 다녔고 같은 해 같은 감옥소에서 같이 맞아요. 죽어요. 맞아요. 이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시점을 네. 보면 윤동주가 1945년 2월이고요. 아이고. 송몽규가 그 다음 달 3월이에요. 광복을 못 보고. 광복이 8월이잖아요. 되게 안타깝죠. 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조금만 더 버텼으면 광복된 세상에서 좀 마음껏 시집도 내고 좀 그랬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.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. 버텨야 된다고. 그러니까요.